전국적으로 섬마을마다 해안가로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제대로 수거도 되지 않고 활용도 어려워서 골칫거리가 된 상황인데요. 경남에서 처음으로 해양 쓰레기 전용 수거 운반선을 건조해 청소에 나섰습니다.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. 통영에서 100킬로 30여 분. 해마다 관광객 10만 명이 찾는 비진도입니다. 섬 뒤편 해안도로를 따라가자 군데군데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. 밥상과 가구부터 커다란 냉장고와 엉켜버린 폐기물까지 쓰레기 양을 쉽게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. 대부분 지난해 여름 태풍 때 육지에서 떠밀려 온 겁니다. 섬마을 주민들은 치울 엄두가 나지 않아 한 곳에 쌓아뒀습니다. 섬마을 선착장으로 청소차를 실은 배가 다가옵니다. 경남에서 처음 건조된 해양 쓰레기 전용 수거 운반선입니다. 44개의 유인도 등 통영 570개 섬 지역을 찾아다니며 해양 쓰레기 수거는 물론 생활용품 해상 운반도 돕습니다. 무인도 갯바위에서는 특수 제작된 소형 보트를 활용해 방치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합니다. 해양 쓰레기 수거 운반이 첫 번째 주 임무가 되겠고 그 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뭐 생활 쓰레기 수거 운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각 도서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뭐 생필품 운반까지도 지금 생활 폐기물 처리도 쉽지 않은 섬마을 주민들에게 해양 쓰레기 고민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. 해양 쓰레기 있는 거는 처리가 빨리빨리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마을도 깨끗해질 거고 뭐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찾아뵙지 않겠습니까? 경상남도는 올해 환경정화선 두 척을 추가로 확보해 해양 쓰레기 줄이기와 수거 활동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차주입니다.